이 공부는 극악무도한 부처님을 막 살해하려고 하고 부모를 죽인 어떤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라도 참으로 발심하면 즉 진정으로 오직 이뿐이라는 그런 대단한 마음을 내시면 당대에도 깨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조사선일이 예드론들의 고고 정령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 며칠 나고 몇 년 나고 어쩌면 몇십 년 나도 안 되시는 분은 진심으로 자기를 자상하게 반성하고 점검해서 과연 네가 공부할 뜻이 있느냐? 우리 스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참 스님들 전 재산 다 털어도 뭐 걸망에 넣으면 중요한 것은 다 넣을 거리 뭐 책 얼마 뿐일 거리 그 헌에 빠진 세속 사람은 웬만하면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하나 있나?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도 저금 통장이 있다고요. 아마 저금 통장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도 없는 분이 많을 거리. 그 저금 통장이 하나 있네. 자, 길 가다가 쓰러져도 사실은 누가 성큼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쓰러졌다고 모시고 갈 분 드물 거리. 어쩌면 혈혈단신이래. 그 광야를 오직 외롭게 비틀거리듯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스님이 아직 믿고 갈 곳은 이게 하나뿐이래. 이거 안 되면 화두 참선 안 되면 농사 피롱을 해도 철저하게 피롱하는 거래. 어쩌면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생은 화도 안 되면 끝나는 거래. 어떻게 살 것이냐. 참으로 발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깨치진 못하더라도 뭐 깨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깨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불법이 뭐라는 거 화두가 뭐라는 거 선이란 뭐라는 것은 아셔야 될 거래. 그래서 참으로 내 가는 길이 참 좋은 길이다. 이상의 길이 없다.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어쨌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말로 꼬삼더라도 화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라도 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기본 바탕이 있어야 돼. 바탕이 뭐냐? 믿음이래. 철저히 믿고 온전히 믿어야 돼. 이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화두를 해야 참으로 화두가 되고 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경록에 보면 가사 태양을 차게 하고 이 태양을 어떻게 차게 하겠어요? 달을 뜨겁게 한다고 할지언정 부처님의 말씀은 탁금만 침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니 믿어라 했어요. 그 달이 영하 뭐 한 15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 달을 어떻게 뜨겁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래도 믿으라는 거래. 이 수자는 콩을 바치라고 해도 믿어야 돼. 즉 조사스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액면 그대로 100% 내지 120% 150% 예. 그대로 믿어야 돼. 조금 더 거기에서는 뭐 이런 방구도 반신 많이 한다든가 잡스러운 생각이 안 붙어야 돼. 그런 그 바탕, 그런 바탕을 조금 더 이제 말을 붙이면 첫째는 불성과 불법과 화두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성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불성이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나도 본래는 부처다. 그런 그 생각을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가져야 돼. 금생에는 참 여러 가지 못나고 참 부족하고 어렵고 어쩌면 참 스스로 생각해도 괴롭게 태어났지만 내 본바탕은 부처님하고 꼭 같던 그런 그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런 그 확신 속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불법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45년간 아주 고구정량하게 아주 높아심절한 그 말씀은 바로 부처가 되고 생사를 좇다라고 근본은 윤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뭐 안 믿을 수 없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면 뭐 저를 떠나셔야지. 어쨌든 불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믿으셔야 되고 또 화두에 대해서도 화두도 요즘은 그 화두가 뭔지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화두는 참고해서 자기가 느껴보고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하면 화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돼. 어쨌든 화두는 옛 어른들의 깨달음의 진리를 보여준 법문이래요. 이 삼세 제불의 그야말로 안목이고 천하 선지식의 살림살이래. 그걸 안 믿으면 그건 공부를 많이 해야지. 어쨌든 그런 그 화두에 대한 확신을 가지되 그것은 어떤 이치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깨칠 수가 없고 어느 문자로도 조금도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어떤 아르마리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 깨쳐야만 된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신심의 그 돈독한 그 바탕에서 오직 이 공부를 해야 참으로 공부 자체가 진정한 그런 공부로 즉 반숙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고인은 세상 사람들은 쌀이 양식이지만 수도자는 믿음이 양식이다 했어요. 썰이 없으면 뭐 살 수 있겠어요? 죽습니다. 그렇듯이 이 수도자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철저하지 않으면 그건 수도자가 아니래요. 그런 분은 도 닦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 기계 넣으니까 사진이 그냥 막 나오대요. 옛날에는 암실에서 현상을 했습니다. 현상할 때는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사진이 희미해요. 완벽한 그런 그 암실이야 그 사진이 올바르게 제대로 참 선명한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화두도 그래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가듯이 오심이나 어떤 그런 번뇌망상이 붙어도 화두는 안 돼. 액면 그대로 뭐가 조금도 거기에는 번뇌망상이 안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화두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그 바탕에서 공부를 그 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장엄경에는 온갖 공덕은 믿음으로 사자를 삼는다 했어요. 보물 중에 어떤은 믿음이다. 이 보물 요즘은 뭐 세속적인 그런 보물을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보물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참으로
인간의 진실한 그런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대산에 가면 그 구정조사라고 유명한 그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때인데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노총각이 저 대관령을 넘고 있었답니다. 대관령을 지나가는데 어떤 노선님이 발가벗고 숲속에 계시는 거래요. 그리고 노총각이 보니까 그 참 특별한 예거든요. 스님, 스님, 그거 뭘 합니까? 아, 중생들에게 고향을 시키고 있지. 중생이란 말도 생소하고 고향이란 말도 생소하고. 그래 의아해하니까 그 노선님이 미물들에게 내가 내 피나 살을 먹이고 있네 하더라는 거래. 그 미물들에게 모기 같은 그 참 피를 먹는 그런 놈들에게 자기 살이나 피를 먹이고 있다. 어, 이런 분도 있구나. 아, 이렇게 대단한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리.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을 따라간 곳이 오대산이래. 그분이 누구냐? 유명한 그 동방대보살로도 아주 그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으시던 무념선상 그래. 그 무념선사께서 온 그 따라온 그 총각을 보고 자네 뭐 하러 왔는가? 저도 중림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래. 그래. 그럼 자네 그 큰 소치 하나 걸렸는데 소치를 가리키면서 이제 날씨도 춥고 겨울을 날라면 소철 잘 그려야 되지 않겠나? 아, 예, 그렇습니다. 저 소철 좀 잘 걸어봐라. 그리고 해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소철 참 열심히 걸고 잘 걸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소철 걸어놨는 거래. 아, 저는 그때 노장님이 오시는 거래. 소 다 걸었습니다. 하니까 그 가서 보더니 호통을 지시는 거래. 야 이놈아, 아 이걸 소 걸었다고 그랬느냐? 네가 중노릇 하려고 왔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뭐 야단을 치시는 거래. 아 소치 멀쩡하게 잘 걸리고 누가 봐도 잘 걸린 소치인데 뭐 화를 내듯이 호통을 치시는 거래. 그래 못쓰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열심히 걸었다. 다음날도 다 걸었다고 하니까 가보시더니 또 비슷한 그런 뭐 호통을 치시면서 남을 하시는 거래. 그 다음날도 그렇고 무려 9번째 소철 잘 걸었습니다. 열심히 걸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9번째 가보시더니 속으로 흠흠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그 표정을 짓더랍니다. 저 그 무염선사께서 이놈이 과연 중노릇 할 수 있는 근기냐 그러시냐 그 본거래. 물이 9번이나 소철 그 어렵고 어렵게 그니까 그러면 넌 스님 노릇 하겠다 해서 이제 드디어 일단은 받았는 거래. 그러나 행자가 들어왔으면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텐데 전혀 한 말씀 없는 거래. 답답하기도 했지만 주변 어떤 스님이 그 행자한테 그러지 말고 노스님한테 가서 야하시 부리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라 하면서 보냈더라는 거래. 그래서 노선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야시 불이니까 적심이 불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했어요.
그런데 구정조사는 완전 까막눈이래. 일자무식이래. 적심이 불인이라 하는 이야기를 집신이 불인이라 맡아놓는 거예요. 집신이 불이다. 집신이. 집신이 어떻게 불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정조사는 원체 그 노선님을 그 믿는 사람이라 노선님이 나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겠지. 집신의 부처님일 거야 하면서 액면 그대로 믿고는 그 순간부터 집신아 집신아 내가 어떻게 부처냐 내가 어떻게 부처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고 다니기도 하고 선반에 올려놓기도 하고 천장에 매달기도 하고 오직 자나 깨나 안전하서나 이 집신아 집신아 어떻게 내가 부처냐 오심이 오심을 일으켰는 거래요. 그 하루는 나무를 갔는데 나무를 한짐 해서 이제 산머리에 세워놓고는 그 앉아서 참선을 했는 거래. 하다가는 선정에 들어버렸는 거래. 이 선정에 얼마를 들었던지 바람이 그 돌개 바람이 불었는 거래. 그 불자마자 막 나무짐이 쓰러지면서 집신코를 땡기면서 쓰러졌는 거래요. 집신코가 떨어지면서 확 철대고 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찌나 좋은지 그 춤을 춥겠다. 같이 간 그 행자가 노선님한테 가서 아무개 행자가 미쳤다고. 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지금 산꼭대기에서 크게 미쳐서 뭐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가보자. 얼마나 미쳤는지. 가보니까 아직도 그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 노선님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가만둬라. 뭐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철저히 믿어야 돼. 철저히 믿으면 집신이 부처라고 한들 어떻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철저히 좀 믿은 바탕에서 화두를 하셔야 돼. 화두는 어쨌든 뭐 화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고 뭐 여러분 스님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분은 잘 알지만 잘 모르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안 돼. 화두가 안 되는 분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화두는 자기를 참으로 알고 자기를 참으로 느끼고 자기의 그 됨됨이 근본을 나름대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 즉 화두 하는 데서도 있는 것이 바로 화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되는 분은 자신을 자상하게 점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화두는 간절하게 해야 돼. 아주 간절해야 돼. 사실 간절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따지고 보면 화두만큼 간절한 게 없어요. 화두만큼 절실한 게 없어요. 화두만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 둔하고 어리석게 그냥 평범하게 예사롭게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래요. 간절함이란 뭐냐? 아주 절실하게 성심성의껏 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예도는 말씀에 뭐 화두 참고는 다른 말이 필요치 않다는 거래요. 간절절제 한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자만 족하다는 게. 그래서 늘 이마에 간절줄자를 써붙이고 공부해라.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선사는 간절함 한마디만 요긴하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래요. 다른 그런 일체 본의 망상이 간절하면 다 끊쳐버려요. 그래서 간절하지 못하면 진위가 돌발하지 않고
간절하지 못하면 진이가 돌발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모르면 그 화두 참고 해본 사람이 아니래. 진정한 공부는 간절함 속에 어쨌든 느낄 수가 있고 기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절실함이란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는 안 될 것처럼 꼭 해야 될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는 것이 절실함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하세요. 여기 여러분 뭐 계시지만 이 순간도 늙어지고 있어요. 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순간도 이 젊은 스님도 계시고 아주 예쁘장한 참 포동포동한 그런 얼굴이고 살결인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 예쁘고 포동포동한 저 비구니 스님 저런 저 모습도 얼마 아니면 사라져요. 이 순간도 늙어지고 기력은 점점 빠지고요. 머리카락은 새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름살은 늘어나고 있어요. 즉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절실함, 그런 그 죽음이 숨 한번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인데도 보통은 모르거든요. 그걸 의식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래요. 어쩌면 그렇게 둔하고 답답하고 못난 사람이 범부다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간절하고 아주 가장 절실한 것이 이 공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 성심성의껏 해야 돼. 최선을 다하듯이 해야 돼. 이 화두를 해보면 자기의 그 根基, 자기 분수, 자기의 그 정도가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 화두는 이 80의, 이 100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80, 90을 하는 그런 분하고 50의 능력이 있는 분이 60, 70을 하는 것만 못해요. 자기 능력이 사고로 좀 애쓰고 노력하는데 참으로 큰 뜻이 있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듯이 오직 그것뿐이듯이 열심히 하고 애써야 참으로 이외로 되는 것이 공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해라 하셨어요. 정성이 가능하면 독과를 얻는다. 이건 뭐 부처님 말씀 아니라도 당연합니다. 또 부처님 말씀에 직한 마음으로 하라. 직극한 마음으로 하면 능히 구하는 바를 얻는다. 이 정성과 이런 지극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래요. 어쨌든 이 공부야말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얼마나 지극하냐,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참으로 애쓰느냐에 따라서 이외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할 때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막 미칠 정도로 막 죽자 사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죽음이란 말을 예사롭게 썼습니다. 막 죽을 각오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다. 그렇게 막 애쓰면 이외로 쉽게 되는 공부가 이 공부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참선자는 새벽에 눈 탁 뜨자마자요. 눈 탁 뜨자마자 달려 있어야 되고요. 화두가 화두가 달려 있지 않은 사람은 밥값도 못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도 사실은 좋습니다. 새벽에 눈 탁 뜨면 화두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화두를 하루 종일 한 순간도 좀 안 놓칠 정도로
정도로가 아니라 안 놓쳐야 돼. 한 순간도. 놓치면 죽은 몸이다. 송장 덩어리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순간도 안 놓쳐야 되고요. 설사 화두가 안 되는 분도, 안 되는 분도 화두가 없어지면 챙기고 챙기고 들고 해서 간단히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없고 참으로 그렇게 안 놓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향상하는 길이리. 그런 사람은 못 깨칠까 걱정할 필요도 없을 테고 화도 안 될까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화두는 한순간도 안 놓칠 정도로. 그래서 참선자는 일리하게 해라. 한결같이 해라. 간난이 없이 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좀 쓰다가 화두가 된다 하면 요거는 잊지 마세요. 요거는 화두가 된다 하면 그때는 용맹정진 해야 돼. 화두가 되거든요. 고향종이 울리더라도 화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향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이 뭐 잠을 자더라도 안 놓쳐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 진이가 돌발했다. 화두가 된다. 참호심이 난다 하면 안 놓쳐야 돼. 죽자 사자 막 물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안 놓치면, 그렇게 좀 애쓰면 몇 시간만 지나도, 며칠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그 고봉스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기화를 웅댕했던 님은 기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바닥에 도착합니다. 그렇듯이 기화가 바닥에 도착하듯이 참선자는 화두를 놓치지 말고 오직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용맹정진을 해도 좋고 어떻게라도 좀 안 놓치고 애쓰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보통 스님들이 방결제 때까지는 대부분 잘 지내요. 화두가 되는 듯 안 되는 그런 스님도 되는 것 같다고도 하고 뭐 좀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결제 지나면 좀 더 서운해지요. 그런가 하면 해제 때가 되면 이제 해제 바람이 솔솔 불어서 걸망을 쌌다 풀었다 하기도 하고 스케줄도 짜고 요즘은 뭐 해외 여행도 서슴치 않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한철 한 것을 그냥 원점으로 돌아버려. 해제하고는 이 걸망지고 올 같은 이 좋은 날에 산천을 다녀봐요. 그 젊은 마음이 다니다가 보면 대단 화두도 그냥 멀어져 버려. 한철 애쓰던 것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새로 앉으면 생소할 정도로 내가 화두한 사람인가, 내가 화두가 됐던가, 좀 되는 듯 했던가, 전혀 안 됐던, 처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가 된다 싶거든. 놓치지 마시라는 거. 그때는 뭐 용맹정진하고, 젖먹던 힘까지도 다 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 놓쳐야 돼. 그래 하면 며칠만 해도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처사님들 계시지만 처사님이나 보살님들 이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 중에서 공부하면서 살림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그 억울심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가능해요. 어떨 때 가능하냐? 가장 그 가능할 때는 동정의 이러한 상태가 될 때는 가장 좋아요. 화두가 안 된다든가, 화두가 또 너무 돼도 그냥 앉으면 선정에 들어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좀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적당하기는 동정의 이러한 상태. 그럴 때는 이 생각을, 사고를 좀 깊게 해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말을 해도 변화가 없고, 어떤 사물을 봐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글을 써도 이제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흔히 동정에 이르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가 되면 참선도 하두고 이 선도 잘 되고 또 뭐 일도 잘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고, 참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잘해서 화두가 좀 된다. 화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진이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진이가 일어나면 이런저런 번뇌망상, 온갖 번뇌망상, 안될 때는 막 가마솥에 물 끓듯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그 번뇌망상이 싹 사라지고 아주 마음이 고요해지. 고요해지면 맑아지. 맑아지. 아주 맑아지. 맑아지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맑은 상태가 되면 그렇게 몸이 가벼워. 막 빌듯이 가벼워.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지. 그 어릴 때, 10대 때, 10대 때, 일어나면 막 어찌나 좋던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막 부딪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직성이 풀릴 때 같던. 그런 것보다도 더 아주 가벼운 것을 느끼기. 가벼우면 몸이 가볍고 맑으면 살맛나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온 전신에서 아주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즐겁다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기분의 극치가 뭐냐? 그게 바로 극락이래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서 저 서쪽으로 10만 원 국토를 지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 극락세계는 있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행 속에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걸 뭐 희열이다, 법열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분을 느끼면 온 전신에서 신진대사가 막 촉진이 돼. 신진대사. 그래서 어디가 좀 아프다, 괴롭다, 뭐 찌뿌둥하다, 뭐 기분이 안 좋다, 그런 것은 그 언저리도 가기 전에 다 좋아져 버려요. 웬만한 병, 즉 아주 지병이거나 아주 그 중요한 병, 그런 것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것은 저절로 좋아 버려요. 그것이 수행 공덕이다, 선근 공덕이다 합니다. 어쨌든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 그럴 때 자기를 잘 관리해서 그럴 때도 오직 공부 위주로, 오직 공부 위주로 자기를 관리해야만이 참으로 깊은 것을 느끼고 진정한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신통한 그런 경계까지도 느껴지지. 어느 날 정진한다고 있는데 갑자기 벽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 바깥이 막 보이는 거래. 지나가는 문이 보이고, 누가 왔는가 보이고. 그런가 하면 일주문에 어떤 보살이 오면, 저 보살이 어디로 갈 것이다. 뭐하러 올 것이다. 그건 느껴져.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뭐 충주가 좀 보인다든가, 그 이상. 그렇게, 즉, 원근에, 고조에 관계없이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다니기 싫은 사람이 늘 앉아서 뭐 다니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도 하루 종일 다니는 것 같아도 별로 피로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다니는 것이 막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좀 억제하기 어려운 진통한 그런 느낌까지도 오는데 그럴 때도 어쨌든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깊은 경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공부는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공부다. 안 하면 자기 손해래. 우리 선사 스님들 법문 중에서 하니 헐러만 하고 말란 마시오. 원하면 무통신 손해지. 사실 참선이 그래. 여러분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자리에서 어쨌든 과정을 밟는 것조차도 참 복이 많다. 아주 좋은 길에 들어왔다. 이 최상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도 조금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길이긴 한데 그냥 이론적으로 여기서 과정만 거쳤다고 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반드시 체험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뭐 스님들이 많으신데 스님들이야 뭐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시고 또 느끼시는 분이 많을 테고 어쨌든 이 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선이다. 선에서 진정한 그런 행복을 못 느끼면 이 살아도 못 산다. 즉 올바르게 제대로 원만하게 사는 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 출신의 유명한 그 라즈니시라고 있었죠. 그 사람 그 멋지대요. 그분 말씀 중에서 미래의 종교는 선이 될 것이다. 그런 그 구절이 있었대요. 라조니씨 말씀이 아니래도 미래의 종교는 아마 선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지적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선안 하면 자기 손해를. 요즘은 그 미래 학자들도 상당수가 선을 강조하고 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서양에서 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선수행이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웰빙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다 주장하면서 선을 주장하니까 선의 영혼의 불길처럼 막 번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선이다. 이 사람이 여기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 그간 우리 한국도 좀 돈만 많이 벌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뭐 흥청망청 쓰면서 기분 내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 거리. 정작 좋은 아파트에서 좀 화려하게 좀 갖추고 좀잘 먹고 잘 입어도 오히려 더 쾌없거든요. 이거 왜냐 따져보니까
외부에서, 물질에서 행복이 안 오는 거래. 행복은 즉 마음에서, 내부에서 온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돼서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참으로 좀 행복을 누리고 잘 살았다, 참 당당하게 따뜻하게 살려면 반드시 산으로서, 즉 수행으로서, 이 수행 안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해서 꼭 행복을 느껴야 참 행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웰빙에서도 뭐 마음의 평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웰빙에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화라는 책이 있었지요. 화라는 책을, 저도 화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가 해서 조금 읽은 적이 있었는데, 화내는 정도 같으면 사실은 수행자 아니래.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건 아주 이 수행 이전의 이야기를. 어쨌든 화는 물론이고 그냥 이 행복을 느끼고, 이 그냥 이 평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분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분하고는 막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 산으로서 인생의 상불거려서 여러분들이 훗날 참 훌륭하신 그런 선지도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있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행이, 이 과정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돼서 또 다른 그런 멋진 인생을 펼치고 참으로 행복이 뭔지 느끼면서 사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